이번 곡은 브루노 마스의 메리 유입니다. 카포를 첫 번째 칸에 끼우고 2키로 연주합니다. 처음부터 곡이 끝날 때까지 E, 다음 F샵 마이너, A, E 이렇게 순서로 마지막까지 반복되는데요. 아주 단순한 코드 진행이죠. 덕분에 연주가 좀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주법으로 나누어서 편곡을 해봤습니다. 첫 번째 연주법입니다. A파트, B파트, 또 E, G파트에 해당되는 주법인데요. 가장 많이 사용되죠. 오른손은 팝뮤트, 그러니까 손바닥을 브릿지 부분에 이렇게 붙인 상태로 연주를 해야 합니다. 이 파트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셋, 넷. 네, 두 번째 연주법입니다. C와 F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. 다운업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. 셋, 넷. 세 번째 연주법입니다. D파트에만 해당되는 주법인데요. 약간 트위스트 분위기로 연주를 해봤습니다. 두 번째 박자에 브러싱 또는 커팅이라고 나오죠. 예, 브러싱 또는 커팅. 이렇게요. 예, 잠깐 넣어서 연주를 해볼게요. 이 코드 하나만 가지고. 예, 브러싱. 커팅이면 예, 이런 분위기인데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셋, 넷. 네,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연주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. H파트입니다.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으나 원곡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오스티나토로 연주를 해봤는데요. 오스티나토란 일정한 연주 테마를 한 성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. 가요 중에서는 신중현의 미인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요.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H파트 연주법에 대해서요. 코드가 바뀌는 첫 박자에만 이렇게 피크와 손가락 동시에 이렇게 연주해서 사용을 하고요. 나머지 부분은 피크를 이용해서 연주하면 됩니다. 셋, 넷.